태양열을 이용한 저탄소 온돌난방 시스템으로 기존 태양열 난방 시스템과 차별화하여 효율을 높인 저탄소 온돌과 더블 추결 제어 시스템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태양열에 의한 온돌난방 시스템입니다. 본 발명 시스템은 난방의 온도를 제어하는 난방 조절부, 태양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더블 추결조, 태양열 에너지를 난방에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줄 순환 방식의 저탄소 온돌. 태양열을 지별하는 지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간에 난방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태양열을 저장하는 더블 추결조는 최초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제1추결조, 제1추결조의 온도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제2추결조, 지별기와 추결조의 열교환을 제어하는 컨트롤 시스템, 보일러와 태양열의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 제어기, 태양열 시스템의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 탱크, 그리고 일조량 부족 시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보일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저장된 태양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저탄소 온돌 난방 시스템은 다줄 순환 방식의 온돌 패널로 국내 특허, 유럽의 CE, 러시아의 코스트,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온수의 이동 경로를 두 줄, 좌우, 네 줄 순환 방식으로 260줄 퍼 제곱미터 세크의 방열 능력을 가지고 있어 태양열을 난방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태양열에 의해 지별기로 열 교환이 시작되면 열 매체가 지별기의 헤드를 거치며 고온으로 과열되고 고온의 열 매체는 추결조와 열 교환을 통해 추결조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. 최초 열 교환이 시작되어 아직 추결조의 온도 상승이 없을 때 보일러를 통해 난방이 이루어집니다. 태양열에 의해 지별기의 열 교환으로 추결조의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40도에 이르면 제1 자동 개폐 장치가 작동하여 태양열의 저온 난방이 시작됩니다. 이때 열 교환과 동시에 난방이 진행되어 가장 효율적 활용으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. 실내 난방 온도의 상승으로 제1 추결조의 온도가 설정 온도 70도에 이르게 되면 제2 자동 개폐 장치가 작동하여 제2 추결조로 열 교환이 이루어져 추결조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태양열을 추결하게 됩니다. 국내 최고의 방열 성능과 저탄소 녹색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로 주택이나 아파트의 베란다 등 작은 공간에 지별기를 설치하여 방 한 칸이나 거실 한 공간을 난방할 수 있는 태양열 저탄소 온돌 난방 시스템입니다.